과거와 현재가 나누는 대화를 우리는 역사라고 하지. 그럼 역사를 통해 함께 미래도 비춰볼까? 미래를 보는 거울. 대교. 우리 역사 바로 알기. 조선의 과학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린 조선 최고의 과학기술자 장영실. 조선시대에는 아직 정확한 시계가 없어 대충 시간을 짐작하거나 그림자로 시각을 쟀었지. 어이? 이걸 네가 다 고친 게냐? 노비 장영실의 뛰어난 손재주를 높이 산 원님은 한양의 궁궐로 장영실을 올려보냈어. 신문보다 재능을 중시했던 태종 임금에 이어 세종 임금 역시 장영실에게 중요한 일들을 맡겼지. 농사가 잘 되고 백성들이 편리하려면 혼천이가 필요한데. 혼천이란 해와 달과 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정확히 몇인지 알려주는 기구였지. 그리하여 조사를 위해 학자들과 명나라에 간 장영실은 혼천이는 세 개의 고리가 빈틈없이 돌아가는 거군. 돌로 거푸집을 만들고 거기에 녹인 청동을 부어 만들면 되겠어. 돌아와선 물시계부터 만들었어. 단지를 여러 개 두고 맨 아래 단지에 둥둥 떠오르는 잣대를 놓아 그 눈금을 읽는다면. 오호! 앞으로는 이 물시계를 기준으로 성문을 열고 닫거라. 세종은 장영실에게 벼슬도 내렸어. 노비 주제에 벼슬까지? 한편 많은 실패 끝에 드디어 혼천이 발명에도 성공했어. 시간에 따른 천체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게 된 거지. 하하, 이제 우리나라도 시간에 따라 천체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관찰하고 기록할 수 있게 되었도다. 다음 도전 과제는 스스로 종을 쳐 시간을 날리는 자동 물시계. 정확한 시각과 정확한 움직임을 맞추기는 정말 까다로웠지. 1434년 드디어 장영실은 하루에 12번 12개의 나무 인형들이 정확한 시각을 날리는 자동 물시계 자격루를 만들었어. 이후 자격루는 조선의 표준 시계가 되었고 덕분에 정확한 시각을 알 수 있으니 모두가 편리하고 좋아했다네. 복잡한 기계가 움직이는 구조를 잘 파악했던 장영실은 이후에도 해시계, 추구기, 수표 등을 쉬지 않고 발명해냈지. 노비로 태어나 조선 최고의 과학기술자로 우뚝 서서 조선의 과학기술을 끌어올렸다니 정말 대단하지. 뛰어난 손재주와 끊임없는 연구로 놀라운 과학기구를 만들어낸 장영실. 그가 만든 수많은 발명품은 조선 과학기술을 한 단계 높였지. 장영실이 노비란 신분을 극복하고 이처럼 조선시대 최고의 과학자로 길이 이름을 남길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